네. 파월은 왜 빼냐고 그러시네요. 파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파월은 우리가 깐 겁니까? 네. 자, 저희가 사람 말이야. 왔다 갔다 해. 아, 좀 잘 좀 하지 말이지.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파월은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네. 하나하나 또 가봐야 되겠죠.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이 네. 방한해서 거기에 대한 또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네. 투자 관련해서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참 바이든 대통령 올해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80. 미국 나이로 80. 딱 80이에요? 네, 미국 아. 나이로 80이고 우리 나이로는 뭐 한 80 하나 둘 이렇게 된 건데 예, 예. 글쎄 뭐 건강 이상설도 있고 뭐 치매설도 있고 그런데 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어. 챙겨. 다, 그러니까. 다 챙깁니까? 다 챙겨. 아. 투자 관련해서 오자마자 삼성까지 예. 마지막은 또 현대. 예. 예. 하이아트에서 딱 회견을 하는데 야 현대에서도 사실은 이게 뭐 이제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더라고. 7조 먹고 6조 더. 어? 네. 네, 물론 이게 뭐 현대에서 계획했던 거겠죠. 네. 뭐 바이든한테 뭐 선물 주려고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어차피 하기로 돼 있는 건데 타이밍을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 나온 거는 25년까지 미국에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3,700억 정도 되죠. 야. 추가 투자해서 로보틱스, 도시망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거 뭐 전부 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대차의 미래를 거는 새로운 산업에 미국의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투자한다 이런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도착하자마자 삼성 평택 캠퍼스를 간 게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이었다 이런 네네.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15분 동안 통역 없이 단독 환담을 가졌고 기자회견을 한 후에 20분 정도 대화를 더 나눈 것도 눈에 좀 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뭐 당연히 기뻐했겠죠.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통해서 8천 명 이상 고용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 대목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차트를 하나 이제 보여주실 텐데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계획.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요. 현대기아차 그룹이 사실은 조 이 벨트에 자동차 공장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2006년도에 뭐 유명한 데죠. 현대차 엘라바마 몽고메리 공장이 이미 뭐 미국의 주력 이제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고 기아차가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 공장을 2009년도에 완공을 했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이 현대차 기아차가 선전하는 거는 바로 저런 대규모 생산 시설이 완비가 돼 있기 때문인데 2025년에 이것도 역시 바로 옆에 조지아주에. 조지아 서베너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이란 말이에요. 8천 명 이제 추가 고용을 한다. 조지아는 원래 이 보수당 색채가 굉장히 강한 데죠. 조지아. 네, 그런데 네. 지난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의외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선전해서 신승을 거둔 데죠. 굉장히 네. 오랫동안 그 기억나시죠? 개표를 한 일주일 더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투표 결과 조지아를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이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특정 정치인의 역할 뭐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 정치를 논하는 분들 중에 텍사스라든지 조지아 이런 쪽에 민주당 세가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만약에 텍사스나 조지아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대선 하나만 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저런 공장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8천 명 추가 고용하고 이건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조 가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까지 해서 사실 박빙 승부처가 민주당으로 가는 효과들도 있는데 조지아라는 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주고 뭐 굉장히 큰 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선거인단이 16명이기 때문에 작지도 않은 데거든요. 예를 들면 동부의 핵심주 매사추세츠보다도 더 많아요. 아. 네, 조지아주가.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벨트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지 그 밑에 플로리다도
플로리다 같은 데들도 대체로 경합 지역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측면 또 다음 이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올 1분기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8만 1,744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해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5.7%입니다. 뭐 순위가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5위거든요. 선두인 미국 테슬라가 31만 400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현대 기아차의 목표는 2030년까지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팔아서 12%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위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유럽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네네. 나라별로 1등하는 특히 기아의 뭐 EV6라든지 굉장히 선전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미국 판매 추이인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2022년 1분기에 15,724대를 팔았습니다. 현대 기아가 대체로 아주 균형감 있게 성장을 했는데 아이오닉이 뭐 6,200대, 그 다음에 EV6가 5,200대를 이제 팔았죠. 자, 저렇게 이제 보시면 분기별로 2021년 1분기부터 쭉 다섯 개 분기를 보시는데 2022년 1분기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대하면 대체로 한 3배 이상 성장을 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그 전기차의 점유율이 굉장히 그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긴 합니다만은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의 강도도 굉장히 세진다. 왜냐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글로벌 시장을 3분지계로 나누면 로컬 시장을 제외하고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 완전히 그냥 빈자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나오는 빈자리를 무언가 채워야 되는데 유럽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현대차의 입장도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 그리고 리쇼어링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굉장히 땡큐 땡큐 땡큐를 연발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걸 안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그런 반대급부도 걱정스러운 거였는데 어쨌든 이 타이밍에 현대기아차가 조지아 공장에 대한 발표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틱스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각인 효과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다. 다만 이게 무슨 거래 이게 뭐 주고받고 하는 거래라기보다는 네. 미국 시장에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현대기아차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앞으로 이 공장과 공장의 건설과 더불어서 좀 전에 보여드린 마켓셰어의 증가 이런 걸로 이어졌을 때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현대차 그룹의 뉴스가 전체 산업계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중국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한 모양이죠. 뭐 인도랑 베트남 쪽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는데. 애플이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애플 주가가 1월 3일 날 올해 개장 초에 $182였거든요. 5월 2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137입니다. 아, 이게 뭐 순전히 중국 때문에 빠진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테크 기업의 주가가 약세라서 그렇긴 한데 중국에 올인돼 있는 생산 시설 이것도 애플 약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으흠. 공장 봉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상하이 봉쇄로 해서 애플이 10조 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한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거든요. 생산이 좀 잘 안 돼갖고요. 그렇죠. 봉쇄니까 뭐 생산이 당연히 차질을 빚었겠죠. 그래서 이런 제로 코로나 무관용 원칙이라는 게
사실 글로벌리의 생산시설을 중국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대로 뭘 하다 보면 중국에서는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하라면 해야 되는지 뭐 앞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까라면 까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야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애플 경영진들이 예를 들면 공장을 한번 가볼래도 못 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 놔둬서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뭐 오비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도 아람코한테 뺏기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본사 기술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 인도와 베트남으로 간다라는 역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인도 뭐 당연히 큰 시장이기도 하고 베트남은 뭐 당연히 이제 풍부한 노동력에다가 삼성이 여기가 전략적인 생산 기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시설이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 업체들도 중국에서 생산할 때 이제 중국의 부품 업체들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으로 갈 때에 중국 부품 회사들이 따라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물론 폭스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핵심 부품 업체들도 다른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엑소더스 하는 중국으로부터 엑소더스 하려는 기업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현대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 배터리를 뭐 중국에서 다 만들어서 중국에서 다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시장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생산 시설만 유지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애플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최대의 시장이기도 합니다만, 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에도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시장을 잃으면서 더 이상 매력을 더 느낄 수 없는 상황. 이게 비단 현대차만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다루는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상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그 이른바 리셀, 명품 리셀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이게 완전히 죽은 모양이죠. 이제 이 명품이 중고 가격이 더 뭐 중고 가격이라기보다는 사가지고 대행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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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이해를 못하죠, 사실. 네. 네. 근데 이 리셀 가격이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백화점 이렇게 오픈할 때 막 그 런하고 이게 이제 이런 거 사갖고 팔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게 유명한 백인가요? 샤넬 클래식 미디엄 플랙백이라고 이게 리셀 가격이 1,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와. 1월 5일 날 1,400만 원이었는데 5월 19일 날 1,147만 원. 넉 달 만에 한 300 가까이 빠졌네. 네. 롤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트 이거 2,090만 원이나요? 네. 우리 저 PD가 충격받은 모양이다. 막 떨어뜨리네. 1,818만 원. 네. 네. 에르메스 가든 파티. 에르메스 백 중에 굉장히 싼 거 같군요. 800만 원인데 695만 원. 네네. 카르티에 시계 580, 540. 그러니까 이제 리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그만큼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굳이 리셀 가격으로 내가 사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명품 시장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네네. 딴 데 돈 못 쓰니까. 딴 데 돈 못 쓰니까. 네. 거기다가 이게 또 공급 부족이 돼버리니까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건데 이게 좀 거품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이렇게 TV 광고 보면 백화점에서만 혹은 면세점에서만 이런 이른바 이 유명 브랜드를 사는 줄 알았더니 전문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죠. 반란이라든지 막 김혜수 씨 막 선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게 저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 혹은 해외 출장이 이제 많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저런 사이트라든지 저런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는 리세일 마켓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분들이 이제 갖고 싶어하는 남자분들은 사실 뭐 백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시계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롤렉스 시계가 유명 백화점 그 매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는 한때. 아, 그래서 재고가 없다고요? 진짜 VIP는 네. 전화를 받아야 VIP라는 거예요. 정 사장님 들어왔으니까 빨리 네네네네. 나오시죠. 아. 네, 그것도 이제 VIP 수준으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루이비통 그룹이라든지 이런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좀 꺾인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루이비통과 구찌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지난 1분기 중국 매출이 30에서 40% 감소.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경기도 반영되지만 또 네. 봉쇄되는 그런 효과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거품이 좀 끼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위스키, 와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컬렉터들 이게 상업적인 컬렉터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희소성이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이 이 희소성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위스키 같은 것들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더군요. 위스키나 뭐 예를 들면 희소성이 있는 와인이라든지 출고가보다 훨씬 높게 팔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높게 팔리죠. 아. 예. 그래서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저금리 유동성에서 기인한 거라면 네.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이제 말리는 국면이 되면 야 내가 그 어차피 맛이 없어질 저런 것들을 왜 저렇게 비싸게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저 백을 내가 왜 이렇게 프리미엄 주고 샀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품에 대한 소비에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이전되는 효과와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역풍을 이런 투자들이 어쩌면 이런 투자와 소비들이 맞을 수도 있고 관련된 기업의 주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까지 했고요. 뉴스 4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예, 득점왕 올라갔대요. 실질적으로 공동 1위인데 예. 그런 거 모르죠? 아니 뭐 저는 뭐 큰 관심은 네? 없는데 아 그저 있어요. 네. 리버풀의 그 이집트 출신 살라라며 살라. 네, 살라 네. 공동 1위야.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1등이야. 여기는 23골인가 하는데 다 필드골이고 네. 거기는 페널티킥도 있고 그렇거든. 아, 살라는 네. 그래서 퀄리티로 보면 진짜 1등은 손흥민이다. 당연하죠. 네. 네. 뉴스 4까지 오늘 아, 이거 생방을 놓쳤네. 아. 밤새 했죠, 이게. 네. 굉장히 댓글도 보니까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뉴스 4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